KB국민은행의 주간 보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우는 매매가 상승률이 0.60%로 지난주와 유사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난주에 0.27%에서 0.36%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경우도 0.63%로 증가되었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재개발 물건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위주의 가격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1구역은 5구 A타입이 4억 5천이고 5구 B타입이 특이하게 4억 7천으로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74A타입은 5억 5천에서 5억 7천 5백이고 84B타입은 6억 5천에서 6억 3천입니다. 광명 2구역의 5구 A타입과 5구 B타입 공이 5억입니다. 72B타입은 6억 2천이고 84A타입이 7억 5천대입니다. 최근에 84A타입이 매물이 귀해서 그런지 7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명 4구역의 5구 타입은 6억 1000에서 5억 6000대입니다. 7호 타입은 7억 5천, 84 타입도 7억 5천입니다. 특이하게 7호 타입이 7억 5천이나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명 5구역의 5구 타입은 5억에서 5억 3천입니다. 71A타입은 6억에서 5억 9천 5백이고 84A타입 역시 7억 5천으로 다른 구역과 비슷하게 7억 5천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명 9구역은 2021년 6월 30일 날 그날 기준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되어서 현재는 전매금지구역입니다. 광명 9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되면 전매금지되는 구역으로서 단 예외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귀한 물건을 말씀을 드리면 5구 A타입이 프리미엄이 4억 3,500이고 전세 보증금이 없기에 실투자는 6억입니다. 그러나 84A타입은 프리미엄은 5억 5천이나 전세 보증금 2억이 있어서 실투자는 5억 6천대로서 가능합니다. 엄청난 싼 매물입니다. 광명 19역의 5구 타입은 5억 3천대에서 5억 5천이고 84 타입은 7억에서 6억 3천입니다. 광명 11구역의 5구 타입은 5억 1000대에서 5억까지이고 74A타입은 6억입니다. 84A타입은 6억 7천이고 84B타입은 6억 4천대에서 6억 5천입니다. 광명 12구역의 5구 타입은 5억 3천이고 74A타입은 5억 5천, 74B타입은 5억 8천에서 5억 7천입니다. 84A타입은 8억에서 8억 5천입니다. 이 역시 특이하게 광명 12구역만이 84A타입이 8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구역도 8억을 따라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광명 14구역의 5구 타입은 5억에서 5억 5천이고 84타입은 7억입니다. 광명 15구역의 5구 A타입은 5억 4천대이고 5구 C타입은 5억이고 84타입은 7억 6천에서 7억 5천입니다. 이상으로 광명 뉴타운의 프리미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